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가짜뉴스 대성 공작 게이트, 이게 정경검언, 이 사자 유착에 의한 공작이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검찰 반드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근거로 뭐 여러 가지 뚜렷한 것들이 많아요. 2021년 9월 15일에 김만배와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를 하고 한 달 후 10월 16일에 이재명이 느닷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부정대출, 그 부실수사가 이 대장동 이걸 키웠다. 구속돼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틀 후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오수가요.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돼서 그거를 다시 수사하라고 수사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 즈음에서 작년 2월에 JTBC의 가짜뉴스,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오보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박범계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요 대선 때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입니다. 박범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왜? 박범계도 이 공작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범계는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누구를 요직에 갖다 앉히냐면 자신의 남강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정수. 이정수가요, 남부지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범계가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검찰국장에 갖다 앉힙니다. 자신의 아주 최측근 실세로 이정수를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2021년 2월입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에 검찰의 사실상 넘버2라고 얘기되는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영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이정수는요, 중앙지검장에 간 다음에 검찰총장인 김오수가 있지만 사실상 박범계에게 모든 것을 한 라인을 가지고 직보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주 파다했습니다. 지금 이 이정수는요,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사표를 내고 지금 뭐 변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박범계가요, 그러면 이 대선 이 공작에 뚜렷하게 개입한 그 흔적들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날 법사위 회의는 파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그 특검법, 대장동 이재명 특검법, 이거를 이제 9월에 발의를 했는데, 이날 이게 상정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광원이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이걸 상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같은 날 발의된 법안 중에 소위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되고 이재명 특검법만 빠졌다 하면서요, 이래서 항의하고 다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법사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박범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초기 전주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땅을 사지 않았느냐.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봐주기 수사 부분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병철도 이 대장동 이 씨앗을 뿌린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게 대장동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요,
중요한 수사 단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중수위 이과장이 그 덮어주기, 봐주기 수사, 그게 중요한 수사 단서라고 생각한다. 부산저축은행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이 2021년 10월 18일에 김오수가 국감장에서 수사 지시했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40일 후니까 당연히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규명돼야 할 중요 쟁점이다. 그 윤석열 중수위 이과장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조우영 봐줬다는 그게 규명되어야 할 중요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답변이 11월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11월 19일에 남욱을 불러다가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남욱은 그때 김만배가 이제 작업을 해놨죠. 그러니까 김만배 원하는 그 답변을 하고 옵니다. 윤석열 커피 그 사실 있다 하는 식으로 남욱이 마치 자기가 조우영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허위 진술을 11월 19일에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닷새 후인 11월 24일에 이번에는 조우영이 나가서 뭐라고 했죠? 윤석열 커피는커녕 윤석열 검사 얼굴도 못 봤다. 커피는커녕 윤석열 검사 얼굴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길배 검사한테 조사받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 19일 남욱이 한 얘기, 11월 24일 조우영이 한 진술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월 30일에 박범계가 국회 법사에서 이런 답변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남욱의 진술, 조우영의 진술 다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누구죠? 남욱이 아니고 조우영이에요. 그럼 당사자의 진술을 더 이제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최소한 두 사람이 완전히 무슨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쪽으로 딱 그 기울여서 인식하면 안 되겠다. 최소한 그런 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소병철의 그 질문에 완전히 동의하는 규명되어야 할 중요 쟁점이다. 중요한 수사 단서다. 이렇게 맞장구를 박범계가 쳤습니다. 뻔히 조우영이 아니라고 한 검찰 진술 다 파악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선 코앞에 두고요. 작년 3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이 특검법은 윤석열이 몸통이다. 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이게 대장동 수사의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당시 윤석열 후보 부친인 윤기준 교수의 연희동 집을 사준 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긴 특검 법안을 3월 3일 대선 엿새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에 박범계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냐. 기자들이 어제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특검법 발의가 된다는 게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식의 특검법 발의에 긍정적인 멘트를 내놨어요.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검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거는요, 3월 6일에 뉴스타파 가짜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하고 한 게 이제 이재명인데 그 다음날 박범계가 또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그 질문을 받습니다. 어젯밤 보도가 된 뉴스타파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 다음에 남욱이 지난해 검찰에 나가 진술한 내용, 그리고 어제 보도된 김만배 녹음 파일, 이 세 가지가 내용이 확실하게 일치한다, 동일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그 가짜 뉴스 보도를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인증을 해준 겁니다. 세 가지가 똑같다. 정영학 녹취록, 남욱이 지난해 검찰에 나가 진술한 내용. 근데 남욱이요,
11월 19일에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고 닷새 후인 24일에는 조우영이 그 정반대의 진술을 하니까 검찰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12월에 대질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욱이 깨갱합니다. 아, 내가 착각했다. 에, 이 김만배에게 들은 얘기를 조우영에게 직접 들은 것으로 내가 착각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검사 커피 타줬다라는 건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다. 조우영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 조우영 진술이 맞다. 내가 잘못 진술했다. 깨갱했어요. 아, 그게 202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3월 8일에 대선 3월 7일에 대선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요. 그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인증을 해주면서 그게 그 전에 2021년 11월 19일 남욱 그 진술 그 피의자 신문 조서 그 내용하고 딱 일치한다. 남욱이 가짜 진술하고 허위 진술하고 그 다음 달에 조우영하고 대질 신문하면서 깨갱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탄핵된 남욱의 11월 19일 그 진술 허위 진술 JTBC가 또 그거 가지고 가짜 뉴스 냈잖아요. 2월 21일에. 예? 그런데 이 박범계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남욱이 깨갱하고 다시 그걸 번복했다는 것도 익히 알 텐데 그 남욱의 허위 진술과 뉴스타파의 이거 보도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 점을 자기가 주목한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사실상 인증을 해준 것이다. 이 정도면 이거 빼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범계는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다 직보를 받아갖고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오보 대응 안 한 게 문제다. 그거를 더 넘어서요, 이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이란 놈이요. 그 뉴스타파, JTBC 가짜 뉴스를 그거 맞다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오보 대응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 인증 이러면 이건 빼박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김오수 검찰총장,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 거기 이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그다음에 송철호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 검사 이 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 위에 박범계가 있다라는 거. 아,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 말고도요, 뉴스타파 이 3월 6일에, 작년 3월 6일에 보도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안민석이 YTN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커피게이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이었던 우상호도요, 커피 한 잔에 1억 1,800억 원 대출 비리를 덮었다. 커피게이트다. 우상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총괄선대 본부장. 안민석도 그런 얘기 하고요. 그러면 이 우상호와 안민석은 왜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한 달 전부터 이런 거를 다 알았겠느냐? 아. 그리고 그 전에, 대선 5개월 전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윤호중, 그 다음에 송영길,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책임자는 윤석열이다. 이걸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겸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럼 박범계는 이 자당 의원들, 뭐 안민석, 우상호, 윤호중, 뭐 송영길 다 아삼육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득한 수사 정보를 혼자만 알고 민주당 쪽에 흘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한 거죠. 박범계가 그런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더군다나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그거를 인증해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혐의다. 그래서 박범계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